기도 계속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기어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할 생각입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에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폭로가 해당 행위가 아니고 당에 공언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법원은 김태우 씨를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순한 폭로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이어가다니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위법 행위로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구정 파행과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다시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공언이라는 말입니까?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김 전 구청장의 공천을 두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김 전 구청장의 공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오로지 윤심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사정부대입니까? 감사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참여와 관련해 복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냥감 물듯이 달려드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정권 친위대가 돼 전 정부 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닥이십니까? 감사원 감사는 공정 수능을 주장하며 교육 현장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고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교원들을 부패 카르텔로 호도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략적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감사로 교원 사회를 옥죄고 압박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싶습니까? 권력 장악 일념에 온 사회를 공포사회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폭주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의 직할 사정부대입니까? 수능 준비에 바쁜 선생님들이 감사원 감사까지 대비해야 합니까? 당장 중단하십시오. 감사원은 국정지원기관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감사원이 부여받은 권한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